서은아 사장님이요.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어머님은? 좀 전에 나가셨는데. 앉으세요. 커피 드실래요? 물이나 한 잔. 준서는? 막 잠들었어요. 놀다가. 경우 없이 연락도 않고 찾아왔어. 아유, 아니에요. 야야 시어머니시고 집안끼리도 친한데요. 원장님은요? 나 우리 집 양반이랑 이혼해. 아, 왜요? 어머님 무슨 말씀 안 하셔? 저희 어머님도 아세요? 내 막 얘기할게, 들어봐. 내 생각엔 오달란 씨가 원인 제공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 양반 여기 몇 번 뜸 들어온 거 알고 있어들? 아니요. 뜸 들어왔었어. 뜸만 뜬 거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왔더니 다정하게 밥 먹고 과일 먹고 있는 거야. 오달란 씨랑 화기애애하게 늘 살고 있는 식구들 분위기로. 밥 먹고 뜸만 뜬 거 아니고 영화도 보고 누가 보고서 알려주는 바람에 알았고. 어떻게 생각해? 알고서 따졌더니 우리 양반 이혼하지. 그래서 이혼 서류 접수시켰고. 내가 오바야? 떳떳하면 왜 여기 말 안고 오고 몰래 만나? 영화도 한밤중에 봤대고. 걸핏하면 자정 넘어 들어와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원인은 이댁 어머니였어. 따졌더니 절대 생각하는 이상한 사이 아니래. 그러면서 정떨어졌다고 이혼 요구하고. 진짜 어이없고 기막혀. 어머니한테 여쭤봐. 사실 아니라면 어머니 모시고 우리 집 오고 삼자 대면하게. 세상 남자 다 딴짓해도 우리 양반은 안 그럴 줄 알았어. 설사 정신적 교감 호감이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의 남편이랑 왜 영화 다녀? 보고 싶으면 식구 아들 며느리랑 다녀야지. 이게 뭘 뜻해? 답답해서 내 심정 어떻겠어. 내 입장 대봐야 알아. 죄송해요. 아들이 뭐 죄송해. 답답해서 찾아왔어.